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우리는 폭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. 공부할 들단은요,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다, 들어가다, 거기에 쓰이는 그 들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. 한식으로 한식. 아, 국밥 먹을까요? 불고기 먹을까요? 선택할 때 쓰는 말입니다. 고르다의 르 때문에 아어 해요 하고 만나면.